확실히 뭔가 이렇게 잠깐 쉬는 느낌이 아니라 공백기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복귀를 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오늘 좀 아파 보이시는데. 아, 그 며칠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며칠 좀 아팠습니다. 아이고. 네. 오늘 영상은 네. 이제 지난번에 이찬원님의 사주를 봤었었잖아요. 네, 네. 또 도령님 예언 작전을 하셨어요. 네. 휴식기를 잘 보내고 또 네. 활동 열심히 잘 할 수 있을지 네. 여쭤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공수를 받아볼 건데 일단은 뭐 제가 뭐 좋은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긴 한데 또 이런 부분이 또 맞았다 하니까 저도 이제 우리 찬원님의 팬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찬원 씨가 지금 한 2년 정도? 그렇죠? 2년, 3년? 이렇게 넘어가는 해죠.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했잖아요. 그 미스터트롯 어떤 분들보다도 엔터테이너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TV만 틀면 수도꼭지처럼 나오셨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아 저거 체력적으로 괜찮을까?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으셔서 저런 풍파에 좀 지치시진 않으실까? 그런 안색이 조금 드문드문 보이시곤 하셨거든요. 자, 이 기회가 어떻게 활용이 될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렇네. 중단 소각실 등용. 시간이 좀 걸린다. 자, 일단은, 이번에 활동을 중단하는 부분들이 개인적인 뭐 큰 사건이나 사고나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. 그냥 개인적인 컨디션의 여파, 스케줄을 조정하는 그런 운기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스케줄을 조금 잠깐 이제 그만하는 게 아니라 공백기가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확실히 뭔가 이렇게 잠깐 쉬는 느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해외에 좀 다녀온다든가 뭐 다른 이제 조금 일사를 좀 도모를 해본다든가 자기가 평소에 해오지 못했던 일들을 좀 확실히 하는 우리가 이제 회사원으로 치면은 퇴사를 딱 하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충전의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. 복귀를 하는 데까지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지금 이제 8월이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추석 이후로 한 10월달, 11월달 요 정도는 돼야 다시 이제 왕성한 복귀 활동을 하는데 그런 운기가 들어오지 않을까.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이찬원님이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좀 엔터테이너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. MC로도 많이 나오시고 개그맨 MC로도 나오시고 여기저기 이제 TV에 얼굴을 많이 비추셨는데 요게 만약에 컴백을 할 때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본인의 본분인 가수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운기가 강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다른 부분에서 이찬원님의 본래 모습을 좀 찾는 미디어 활동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그 이후로 하반기에는 이찬원님이 사실 요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찬원님이 상 같은 거 많이 받으셨잖아요. 올해 하반기는 그런 운기는 조금 약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귀하고 나서 본인만의 좀 일정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가 흔히 워라벨이라고 하죠. 일과 생활의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 기간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거고 내년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에는 이찬원님이 한 번 더 제2의 전성기라고 하는 그런 대박의 운기가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. 그러니까 요 이제 충전기에 우리 팬분들이 이찬원님을 잊지 않고 항상 이제 뒤에서 물씬 양면 응원을 해주신다 하면은 이찬원님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